싫다. 난 더 취하고 싶은데. 나 가봐야 될 것 같아. 아, 어떡해. 괜찮아. 나 안 데려다 줘도 돼. 아니, 지금 집에 간다고요? 어, 왜? 아니, 그 나이 때 여자들은 만날 때 화끈하고 헤어질 때 깔끔하다던데. 너 나랑 자려고 만나자고 하는 거였어? 아, 그럼 뭐 애들 연애하자고요? 예절 10만 8천 원입니다. 나에 대한 이 남자의 마음은 관심이 아닌 하룻밤의 호기심이었어요. 다신 너 같은 어린애를 남자로 착각하는 일은 없겠다. 고맙다. 인생 수업료치곤 참 싸다. 호기심은 채워지는 게 아니라 결국 지워지는 거고요. 잠시나마 마음이 들떴었는데 그는 내 처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줬죠. 이제 날 잡고 청첩장만 찍으면 돼. 아, 헛소리 하지 마라. 결혼식? 내 여자친구는 거창한 거 안 바랄걸? 아, 그래, 다행이지. 네 여자친구는 한참 어리잖아. 아직 하고 싶은 것도 많을 텐데 뭐 결혼하고 싶겠냐? 아, 그냥 쓰레기였어? 난 그래서 어린 여자 안 만난다. 내가 도경이 집에 미역국만 갖다줘도 아이고 우리 사위 하면서 나 대접받는다. 돈도 돈인데 내 여자친구는 가성비가 완전 다르지. 그 나이 먹고 그런 것까지 바라면 난 안 만났지. 걔도 쓰레기네. 남자친구가 절 그렇게 생각해왔다니 마음이 찍히는 기분이었어. 저 왜 전화 통화를 하고. 아유, 저 씨. 아유, 조상이 도운 거죠. 가성비래. 가성비라는 세음절이 절 끝없이 끌어내리는 느낌이었죠. 남자들이 그래. 괜히 행복한 척하면 멋쩍기도 하고 그래서 헛소리 하기도 하고 그래. 다신 이런 일 없을 거야. 다신 이런 일 없겠지. 걸렸으니까. 내가 말 실수한 건 알겠는데. 솔직히 누구나 다 그런 생각하는 거 아니야? 우리 나이에 그만큼 결혼은 현실이란 얘기야. 이번 한 번만. 그럴 거면 하지 마요, 그냥. 없었던 일 해도. 현실과 이상이 완전 이게 그리고 사랑은 나 혼자 한 거였구나. 은밸런스? 근데 어떡하지? 난 그날 태균 씨 말에서 진심을 느꼈어. 나 바보로 보지 마. 도경아. 그때 알았죠. 원망과 분노보다 마음이 이토록 아프고 서린 걸 보면 내 사랑은 진짜였나 봐요.